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로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아쉽죠? 아쉽다고 해주세요.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인설트하고 오버라이트 강의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소스 패칭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구독자 안형옥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소스 패칭이라고 하는 걸 마우스로 밖에 조작을 못하는 건가요? 단축키가 따로 없는 거겠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스 패칭이라는 기능 제가 진짜 짧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에서 소스 모니터에서 인, 아웃을 잡고 이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삽입하거나 오버라이트, 덮어쓰기 할 때 어느 트랙에다가 우리가 옮길 건지, 만약에 V1, 오디오 1 있죠? 여기다가 놓는 곳에다가 삽입이 돼요. 해볼까요? 보셨죠? 보통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트랙 1에다가 설정이 되는데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뀐 트랙에다가 삽입이나 덮어쓰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형님께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딱딱 클릭하는 것을 단축키가 없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첫 번째 받았을 때 사실 저는 여기에 단축키가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조차 못했고 그리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도 딱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이것저것 다 만져봤어요. 다 만져보고 나서 여러분들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형옥님께서 질문해주신 그 답변은 오늘 이 강의 끝부분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전반적인 그 단축키를 어떻게 설정하고 변경하는지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프리미어 프로 한글판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돼요. 영문판에서도 이제 뭐 위치나 설정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보고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프리미어 프로 그 단축키를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편집 가셔서 키보드 단축키 있죠. 여기서 컨트롤 알트 K를 누르시면 나와요. 그리고 영문판에서는 에디트 키보드 숄컷 누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클릭을 하면 키보드 모양이 나오고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삽입, 인서트, 이 쉼표였죠? 단축키, 그리고 오버라이트 같은 경우도 마침표가 단축키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보시면 이거를 좀 넓혀볼게요. 여기서도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프리미어 그 기능들 나오고 있고 단축키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레이저 줄 C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딴 거 봐볼까요? 편집에서도 우리 잔물결 삭제 배웠죠. Shift Delete 하는 방법 배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도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 있죠. 이 C를 나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을 때는 단축키 여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데 나는 만약에 숫자 1로 하고 싶다 이러면 1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르기 도구 쓸 때 1만 누르면 자르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C로 할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자주 쓰는 거는 이제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이런 사각형 도구, 세로 문자 도구, 타원 도구 이런 거는 아직 기능은 있지만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딱 누르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단축키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프리미어 기능은 있지만 단축키가 배정이 되어 있지 않는 기능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레이블이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레이블이라고 치시면 우선은 제가 단축키를 설정하고 나서 이 레이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장미색, 저는 장미색에다가 단축키 여기 있죠? 이거 단축키 여기 클릭하시면 입력창이 나와요. 장미색에다가 저는 임의로 컨트롤 알트 숫자 1을 지정해 줄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컨트롤 누르셨죠? 컨트롤 누르면 여기가 바뀌잖아요. 이거는 지금 컨트롤을 누른 채 뭐 컨트롤 1, 컨트롤 2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프리미어에서 키보드가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Alt를 다시 눌러볼게요. 컨트롤 Alt. 컨트롤 Alt 동시에 누른 거는 별로 없네요. 지금 단축키가. 전 여기다가 컨트롤 Alt 1까지 같이 넣어볼게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다시 컨트롤 Alt 1 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줬어요.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색을 해볼까요? 또 보라색 해볼까요? 보라색 여기 단축키 누르시고 여기다가도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한번 지정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2 해서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장미색에다가 지정했고요. 보라색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레이블 기능이라는 것은 영문판 버전에는 라벨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컷을 많이 잘라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컷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촬영하는 장소 아니면 시간대 아니면 인물별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자신만의 색깔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레이블 있잖아요. 영문판은 라벨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아마 노란색으로 해주시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갈색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그 프리미어 단축키를 설정해뒀잖아요. 레이블, 라벨을 설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뭐였죠? 장미색 컨트롤 알트 1이었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1 눌렀습니다. 짜잔! 여러분 장미색으로 변한 거 보이시나요? 네, 신기하죠? 원래 없던 단축키였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는 보라색 해볼게요. 보라색 단축키 아까 지정해놨죠? 컨트롤 알트 숫자 2 짜잔! 보라색으로 변한 거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 기능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되시고 또 하나 제가 꿀팁 드릴게요. 편집 가서 키보드 단축키 한번 다시 누르시고 프리미어 프로 CC 버전이잖아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 CC 버전하고 프리미어 프로 CS6 버전하고 단축키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CS6에서 넘어와서 CS6 단축키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죠. CS6 이렇게 눌러주시면 CS6 버전으로 단축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CS6 단축키로 가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파이널 컷이나 아비드에서 넘어오는 편집자분들 있죠. 그분들은 완전 그 단축키가 다 다르니까 따로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프리미어에서는 파이널 컷에서 넘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짜닥 누르면 이 파이널 컷의 단축키로 쫙쫙쫙 변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센스 있지 않나요? 만약에 아비드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아비드 단축키 누르면 다 변하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한 그 단축키를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 기본값으로 되돌려 놓고 다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축키 설정하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소스 패칭 이거는 어떻게 단축키를 할당할 수 있는지 여기서 보시면 키보드 단축키 보셔서 제가 여기를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 패칭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하지? 에다가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선은 다시 들어갈게요. 다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 보시면 소스 할당 사전 설정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영문판 버전에서는 소스 어사인먼트 프리셋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를 찾아주셔서 단축키 여기 있죠. 여기다가 클릭하셔서 임의로 컨트롤 1을 제가 해드릴게요. 컨트롤 1 제가 배정을 했고요. 설정 2에다가는 컨트롤
2를 배정을 하고요. 소스 할당 사전 3번에다가는 임의로 컨트롤 3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V1 있죠?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 소스 패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사전 설정 저장을 누르시고 여기 이름에다가 그냥 임의로 소스 패치 V1이라고 하고 아까 키보드 단축키 있죠? 이거를 소스 할당 사전 설정 1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를 2에다가 옮길게요. 옮기고 두 번째 트랙에다 옮기고 다시 사전 설정 저장 눌러서 이번에는 소스 패치 V2라고 올리고 사전 설정 2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트랙에다가 오른쪽 소스 패치 해두시고요. 오른쪽 사전 설정 저장 눌러서 다시 한번 소스 패치 V3 해놓고 3번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가 소스 할당 사전 여기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이렇게 지정해놨잖아요. 그거를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컨트롤 1 눌러볼까요? 컨트롤 1 짜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컨트롤 2 누르면 두 번째 트랙 가시고요. 컨트롤 3 누르면 세 번째 이렇게 가네요. 너무 신기해요. 저 이거 찾아놓고 너무 감격했어요. 나 천재인가 봐 이러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키보드 단축키의 설정에 그 기능이 없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 기능들에다가도 이렇게 단축키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네요. 프리미어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또 신기한 기능 알려드릴까요? 신기한 기능은 아니고 팁! 클립보드에 복사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해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잠시만요. 이거를 프리미어 프로 기본값을 설정해두시고 클립보드에 복사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서 우리가 워드 창을 켜볼게요. 창을 켜놓고 아까 복사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단축키가 이렇게 워드에다가 붙여 넣을 수 있도록 이런 또 센스 있는 기능이 있네요. 그런 것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바쁜 현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잠시만요. 보시면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CC 단축키 모음해놔서 이렇게 쫙쫙쫙쫙 정리된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기능만 외우시고 자신이 필요한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파일들은 제가 오늘 바로 급하게 블로그 하나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받으시면 돼요. 프리미어 프로 CC 단축키 클릭하셔서 쭉쭉쭉 내려가면 여기에 PDF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보시고 내리는 김에 여기 하트도 눌러주시고 네이버에 이제 이웃추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가 이제 제가 강의 올리는 거 하나하나 정리해서 다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 참고하셔서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까지 다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블로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 설정 및 변경 방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너무너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